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갱 TV의 갱. 무슨 더? 깨가나십니까? 저희가 오늘 가진항, 오랜만에 가진항에 나왔습니다. 현재 기온 0도, 0도요. 아니, 0도 안 돼. 이 게임 별로 안 나. 딱 걸렸어. 일단 한 1, 2도 돼. 자, 한 1, 2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물속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임포드님? 지금 한 2, 3도? 와, 가능하겠나요? 지금 아, 들어가는 게? 임포드님 볼 땐? 들어가야지 또. 아, 저희가 한번 초심을 찾으러 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도 나올 땐 그냥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또. 그렇죠. 자, 과연 2도 속 물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자, 여기서 근데 민물이 차나 바닷물이 차나 지금?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요? 어, 비슷해요. 네. 온도는 바닷물이 안 오니까 이게 눈물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개구러분도 바닷물 속으로 같이 가시죠. 고고! 고고! 야, 입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일단 자, 개구러분 초심 찾으러 갑니다. 초심 찾으러. 어, 여기서부터 한기가 엄청나다. 엄청나 진짜. 괜찮아요? 어, 입이 얼어. 입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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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잘못 되는 거 아니죠? 괜찮아, 멍치고. 네. 그 죽도가리 조심. 죽도가리 한다. 말 못한다. 아, 나 이 말을 못하지, 덕니 형 얼어서. 지금도 장난 아닌데. 자, 깽꼬룹은 2022년 초심 찾으러 들어갑니다. 우와! 야. 말이 안 나온다.
와, 매력도 없다. 와. 입만이야, 지금 입만. 아, 도착을 도망쳤어. 도망쳤어요? 어? 와. 와, 이건 뭐.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 어. 말이 안 나와, 와. 그래도 뭐, 던져만 하지, 뭐. 입이 얼어. 와, 이걸 이쪽으로 하던가 봐. 이건 놓쳐줘야죠. 조금 하나 놓쳐줘. 예. 와. 그래도 뭐. 어이, 거기다 써요, 여기다 썼죠? 이렇게 보여줘야지, 와. 도치도 잡고. 거기 도망갔다, 아까 손 잡은 거. 예. 알도치. 알도치라? 어, 근데 알도치 필수라고 짜. 예. 아니, 저, 놀래미 도망갔나? 어, 도망갔어. 와. 바다에서 손으로 잡은 거 거의 최초 아니나? 아, 지금 뭐, 모르겠다. 맞죠? 없을 것 같은데? 놀래미 주고 자고 했는데, 약간 추워서 안 오지. 돌삼치 빠르더라, 형. 어, 별로 빠르더라, 형. 아, 반만이 벌칙이 아니더라. 네. 기가 막힌 점. 리포드님, 요 정도 해담이면 얼마치 되나? 오, 이거면 뭐 한 20만원씩 되지. 오, 그럼 30분 만에 그러면 일단 나왔네? 오, 근데 너무 추워, 형. 아. 특히 네. 추워, 솔직히. 엄살 아니고. 가리비다 두 마리만 딱 타야지 한 마리씩 먹으려고? 예. 네. 됐어. 소라 두 마리. 예. 네. 한번 이거 먹자. 백숙에 먹자. 백숙. 에이, 해산 백숙. 예. 문어는 못 잡았지만. 그렇죠. 아. 문어는 저희가 다음번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해놔둔 거? 네, 그렇죠. 아. 다 잡으면 할 게 없어. 자, 깨구름 지금부터 해계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겁니다. 자, 해삼 손질부터. 자, 이분들이 내장 같은 경우는 젓갈을 담가서 먹기도 하죠. 바로 먹어도 돼. 예, 예. 이렇게 머리 없는 거 빼서. 예, 예. 아, 바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자, 제일 간단한 게 해삼 손질이죠. 이렇게 네, 이빨 잘라내고요. 와, 해삼 살 빠빠. 이렇게 이빨만 잘라주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소종딱 들어갔습니다. 똥찌까지 들어갔죠. 엄나무 들어갔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해계탕의 주인공이죠. 해삼. 해삼 요 정도 들어가는 집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 해닭값이 더 비싼데. 해닭값보다. 어우, 이상까지 들어갔네. 해삼 들어가면 해삼 들어가야지. 자, 35분 정도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모님, 음? 너무 많이 끓인 거 아니다? 아니야, 딱 맞아. 냄새가 딱. 어우, 냄새요. 기가 막히죠. 자, 이 옆쪽에서 벤츠도 먹으려고 대기 중이고요. 벤츠 있네. 벤츠. 네. 개봉을 부탁드립니다. 개봉 박두. 와아, 이거 뭐네, 시꺼먼 거 이거. 해삼. 와, 아, 해삼이 완전히 젤리가 됐네. 쫀득쫀득해 이거. 네. 맛이 괜찮죠? 어, 맛있지. 이분들이 여기다가 따로 우리가 소금이나 이런 거 간은 안 했는데 해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간은 됐겠네. 어, 간 됐지. 와, 이 기름 들어온 거 봐. 자, 그럼 해계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까만 게 해삼이고요. 자, 감자, 고추까지. 비주얼이 끝내주네요. 자, 깽고 여러분, 오늘은 해계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산삼이다면 바다에서는 그렇지. 해삼. 해삼이 육류랑 잘 맞아. 그렇죠. 빈혈 예방, 당뇨병 뭐 개선서부터 뭐 엄청난, 이거는 하나하나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도 맑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좋은 거는 우리 깽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해삼도 비싸잖아. 그렇죠. 1kg 100몇십만원씩. 네. 원래는 백짬뽕에 건해삼이 들어가죠, 인포드님. 백짬뽕 그다음에 저기 백상박. 네. 해삼 먼저. 아, 이게 어떤 맛이 날라나? 소금에. 와, 이건 애들도 좋아해. 와, 이거 도가니다. 도가니요. 도가니 맛이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별미네. 어. 질긴 게 없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단한 먹어. 네. 어, 좋습니다. 다리가 세 개야 근데. 왜요? 왜 다 잘못됐나? 얘 하나씩. 두 마리 삶았잖아. 두 마리. 어우. 롬피디 하나, 롬피디 하나. 롬피디님도 하나 줘야죠. 줘야지. 여러분 이거 좋아한다고 이런 거는. 아. 제대로 익었나? 와, 이 닭 진짜 맛있다. 와, 닭 장난 아니다. 이거 방송 문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아, 오랜만에 먹을 때 맛있네. 가래 딱 맞아. 이건 진땡 설렁탕이다.
이 압력솥에 30분 정도 터진 겹이랑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거 일반 솥에다 찌면은 찔겨서 못 먹죠. 국산 삶아야 돼? 응. 나는 이 껍데기를 좋아하잖아. 뭐. 와. 여기 물에 잘 들어갔다. 아, 진짜 잘 들어갔다. 주랑 같이 먹어야 돼. 또 들어가죠? 며칠 있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아까 낮에 들어갔는데 진짜 춥다, 진짜. 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던데? 지금 눈이 와서 녹자마자 물이 바닥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깊은 데보다 다리가 더 추워. 네, 들어가자마자 진짜 춥더라고. 자, 얼마나 추웠냐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빈혈이 막 나요. 그렇죠. 와, 이게 뭐 몸, 막 몸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인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죠. 알아본 사람은 바로 나와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모들이 한번 감자 한번 드셔보시죠. 형 어머니가 또 직접 또 깎아주신 감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농사진 거나? 아니, 이거 선물 준 것 같은데? 감자. 감자 더 맛있는 것 같아, 고구마보다. 와, 이건 밤이라 밤? 밤. 강원도 감자잖아요. 네. 와, 맛있네요, 감자. 우리 집 감자만큼 맛있네요. 은목리 감자만큼 되지, 이 정도면. 예, 이상 되지. 감자 좀 줘봐라, 은목리 감자 먹어보게. 아, 씨. 한번 먹어봤으면 좋아요. 맨날 먹는 게 은목리 감자. 뭐 하는 거? 한 분 감자. 바다 나무 거? 이거는 토종닭을 먹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토종닭도 잘 안 줘. 주는 데만 줘. 망가지니까. 네. 근데 이 오늘 먹는 닭 같은 경우는 오늘 잡았잖아. 오늘 아까 잡았지. 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주문했지. 네. 잘 안 해줘. 삼촌이. 왜요? 아니, 닭도 없고 이제 자기 먹으려고 안 해. 술 마시는 사람 밥 먹어야 돼. 와. 와, 포삭포삭한 게 근데가 뭐더라? 네, 돼지간이랑은 또 완전 다르네. 물어. 우리 깽거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산 같은 경우는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니네 이제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해삼을 잡았을 때 그런 댓글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 해삼 밭도 아니고 양식장도 아니고 왜 너네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맞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선님, 지금 저희가 들어갔을 때 해삼이 왜 많았죠? 지금은 이제 수온이 딱 맞으니까 네. 해산들 밖에 많이 나와 있어. 물도 이제 어둡고 물이 깨끗하지 않잖아.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산란철 딱 끝나고 해수욕장 많이 올 철에. 그렇죠.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 해삼이 땅속에 다 들어가. 그렇죠. 본래야 볼 수가 없죠. 어디 있는지. 예예.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해삼 또 많이 잡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들어가도 그 해삼 다니는 길을 그 이제 자국이 남잖아요. 모래똥. 네. 그거를 보고. 잡기 때문에 더욱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 있는 분만 가능한 거죠. 허가 이게 어촌계마다 규정은 다릅니다. 하지만 가진 같은 경우는 허가가 있어야지만 해남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웨이트 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통만 매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는 점 우리 캥거루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물이 네, 이거는 한번 하겠지. 네. 아예 느끼함이 없지. 느끼함 뿐만 아니라 이 해삼이 들어가니까 와 그 시원하네. 그냥 간딱한 것 같지. 네. 소금을 아예 안 넣지 않습니까 이모님. 그래서 해계탕이 아닌가. 그렇지. 네. 기가 막히다 진짜.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장난 아니다. 눌지도 않았어 이거. 이건 어디다 포장하는 거라? 이건 경지 아버님. 이야 죽이 뭐 죽인다야. 이모님 잊고 있었던 게 있었죠. 뭐지 숙해져. 전복 소라 멍게까지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부터 이거만 있어도 새벽인데? 그렇죠. 요게 소라인데 굉장히 비싼 소라입니다. 이거 와, 어떻게 보면 고급 소라죠 이게? 전복보다 비싸다. 네. 전복보다 너무 아삭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아삭한 게 아삭이를 먹는지 전복 소라를 먹는지. 지금 PD님이 저 인사 쓴 거 맞죠? 둘째 꾸나. 저게 미쳐가는구나. 와. 이게 진짜 죽이구나.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지? 닭살만 넣었는데
간이 딱 붙잖니. 이렇게 해서 3,000원 먹을까 안 먹을까. 이 고를 청자하네 이거? 어 목종 이거 빠진 게 하나 있어. 뭐야? 홍합 좀 들어가면 끝나. 이제 3,000원에서 5,000원짜리가 되는 거나? 홍합 들어가면 이제 7,000원 되지. 처음 얘기하는 거죠 서. 서업. 네. 자연산 서업. 양심 말고. 네. 자 캥거루는 오늘은 저희가 해계탕 해삼이랑 닭이랑 좀 예. 그렇죠. 정확하다, 이 정도면은 새해부터 괜찮게 먹었다. 기운을 차리고 올 2022년도 호랑이 기운을 내서 저희가 전국으로 뛸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입이 아직까지 얼얼해요. 아까 진짜 춥긴 추웠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 네. 아까 당나발 했을 때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시간 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있어. 우리 시승이 우리 시승이 이렇게 네. 나와있어. 리얼빅TV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임포드님 저번에 12월 30일에 제가 실시간 생방 중에 개구리를 보내주신 분이 있죠. 그거 그 방송 끝나고 딴 건 안 챙기더니 그 개구리 다 가져가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다. 방송 끝나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거 저 먹을 건 먹거나 안 되지. 예. 아니죠. 내가 말려서 저 아버지랑 좀 드릴 테니까 내가 가져갈게 일단. 물론 양식 개구리라는 거 그 먹어야 돼. 꼬작꼬작 닭 뛰는 게. 임포드님이 닭 뛰죠. 올해는 형이랑 나랑 약해. 호랑이 뛰니까 소랑 닭이 호랑이 먹이잖아. 그만큼 이제 우리가 도망 다녀봐야 날라든 게 안 먹해. 산닭이 호랑이 못 잡어. 누가 산닭이라고? 나 산닭. 형 양계장 닭이야. 안돼 나는 산닭이야. 근데 양계장. 오, 대체 물리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독하네 이거. 어, 어. 눈이랑 똑같아 눈이랑. 그러니까. 와, 이거 난리 났다. 그러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 수심을 지키러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유 이거 몸 풀어야 돼. 아니 몸 대피는 거야. 아 몸을 대피는 거야. 깨뜨려 들어가. 몸 대피는 거야. 아 그럴 시간에 빨리 들어가도 오자 그냥. 아 더 춥다 더 추워.